예전에는 한끼 굶는 게 별일 아니었는데 지금 손이 떨립니다. 공감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을 못 빼는 거예요.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예전에는요. 20대 때는 확실히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때도 물론 살이 뭐 찌긴 쪘습니다만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맞아요. 그냥 쭉 다이어트를 그냥 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한딱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한세 달, 네달 정도의 그 다이어트 기간을 잡고 한 10kg 정도 빼는 게 그냥 마음 먹으면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한 하루 정도는 식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 끼도 부실하게 먹고 막 배가 고파올 때 내가 지금 도대체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다이어트를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현저히 앞지르면서 왜 맞습니다. 그냥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무슨 뭐다 보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이어트에서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다이어트가 어려워지는 데는 힘들어요. 있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당 땡긴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요. 이게 젊은 분들 잘, 우리도 젊긴 하지만,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린 분들. 이게 뭔가 그 있어요. 딱, 너무너무 힘들게 막땀 엄청나게 흘려서 막 일한 그 어느 날에 그 블루베리를 딱 먹었는데, 정말 내 몸에서 이 그래픽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맞아. 밑에서 당이 쫙 차오르는 맞아. 느낌이. 진짜.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야, 당 떨어진다. 어지럽다. 이런 게 진짜 현실적인 이해가 느낌이 되죠.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배고픈 느낌이 예전에 그냥 허기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달라요. 약간 위험한 느낌으로 바뀌어 위험해요. 있는 다리가 거죠. 이렇게 살짝 후들거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현기증 먹어야겠다. 나면서. 야, 당신. 이렇게 아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요. 다이어트는 점점 힘들어지고요. 술은 점점 맛이 있고요. 아이고, 뭐. 미치겠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나이에 비해서 가장 정말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이 네, 한분 최피디님이란 말이죠. 계시죠? 네, 진짜 어떻게 대단해요.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뭔가 과식, 뭐 과음 이런 거와 정말 거리가 먼 분이거든요. 자, 그 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조금씩 싸서 말리는데 달인이라고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말씀드렸는데 풀 거야, 아마. 나쁜 짓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그한끼안 먹는 거에 그 그리고 그 배고픔이란 어떤 그 느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시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큰일이네요. 큰일 났어요. 살뺄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든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렇죠. 저 요새 자꾸 지금 다이어트 한다 막 이렇게 막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꾸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문을 열고 확 들어가서 저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문고리를 잡고 약간 기웃기웃 있는 거야. 안할 수는 없고 막 이러니까 문고리 자꾸 이만큼 들어갔다.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유 잠깐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타협 타협하고 있어. 몇 달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이어트를 또 아예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문고리를 놓는 순간 진짜 건강이 망가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안에 들어갈 자신은 없는 거야. 잡고 기웃기웃기웃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빨리 본격적으로 우리 들어가서 좀 다시 20대 그러니까요. 때의 그 컴팩트함을 찾아보도록 해요. 이번 여름에는 이게 딱 해야 어떻게 되는데.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맨날 우리 저기 배를 줄이는 게 먹고 싸는 일밖에 없죠. 싸서 부피를 줄이는 그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렇죠. 네, 맞아요. 해봅시다. 네. 네. 여러분들 한끼 굶는 거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당 떨어지는 그 무서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다이어터입니다. 네. 네, 오늘 명호 씨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라그 어쿠스틱 50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50만 원대 네. 중반이고요. T100DCE 모델 55만 8천 원이네요. 이쪽이 라그의 좀 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쪽이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104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쉐이븐 드레드넛에 탑에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아프리칸 샤펠레 그리고 4개 트로피칼 카야 샤펠레가 올라가면서 카야가 이제 들어가니까 색상의 대비가 확실하게 되면서
좀 느낌이 많이 달라졌네요. 색깔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주 불타오르는 듯한 샤펠레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지판은 인도네시아 로즈우드, 브라운우드에서 로즈우드로 스펙업이 됐습니다. 브릿지도 마찬가지로 로즈우드고요. 다이캐스트 18대1 헤드머신에 43mm 너트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 재질이고요. 650mm 스케일 길이에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픽업은 섀도우 스튜디오 라그 플러스 나노 플렉스 픽업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어요. 신청 한번 해볼게요. 픽업 사운드도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궁금합니다. 워낙에 특색 있는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114 위에 네. 에이, 78? 그렇게 두꺼워요? 네, 두껍네요. 그렇군요. 114에 78이요. 이번에 명음 씨가 과연 약간의 오르막 등반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먹이 무겁다. 기추가 주먹이 되는 찰나 무거운 게 나왔어요. 네, 무게 몇 대 몇? 08 12 12 비슷해요. 네, 명음 씨가 맞추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1류 그렇죠. 네, 무겁습니다. 좀 더 쓸 거예요. 네, 명음 씨 오랜만에 2승을 먼저 챙겨가셨습니다. 오랜만이 아니고 사실 앞판에는 계속 제가 이기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무승부 했었을 때 잘 보세요. 아~ 항상 제가 3승하고 뒤에 이제 뭐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별로 지금 탐탁지가 않아요. 지금 저의 성적에 첫 끝발이 급발인 그런 뭐라고요? 첫 끝발이 뭐예요? 첫 끝발이 급발인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2.16이었어요. 네. 무게가 좀 확 올라갔습니다. 이 샤펠레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올라왔네요. 이제 우리가 좀 알던 일반적인 기타 사운드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때요? 약간 좀 느낌이 락킹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걸 쳐서 그런가? 지난 시간처럼 살캉살캉한 감정. 아니야, 확실히 있어. 약간 락킹해요. 네, 확실히 이게 네. 좀 있습니다. 공격 성향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있어요. 있습니다. 질깃한 그 느낌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단단한데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저희가 좋아하는 막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는 아니고 네네. 코어가 되게 질긴 코어가 쫙 있고 맞아, 그 맞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저기 무슨 뭐 깨가루 같은 걸 뿌려놓은 그렇죠. 그런 섬유줄, 느낌 섬유줄 네, 쫙 이렇게 있어요. 있고 네. 기본 위에, 있고 그 네. 위에 뿌렸어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특이하네요. 굉장히 네, 특이합니다. 특이한 느낌입니다. 앰프가 있으니까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볼륨 조금만 줄여서 네 앰프 사운드 50만원대에 기타로 봤을 땐 되게 괜찮아요. 네. 어때요? 퀄리티 상당히 괜찮네요. 괜찮죠? 네, 앰프사운드가 핑거 들어볼까요? 네. 이게 50만원대 앰프사운드라고 하기에는 사실 50만원대는 그냥 멀쩡히 소리만 잘 나면 다행인건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소리가 좋은 것도 좋은건데
기본 앰프를 꼽지 않은 날쿠스틱 톤과 이게 거의 일맥상통해요. 약간 아, 언행일치하는 느낌이 있어요, 기타가. 그리고 넥감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꺼워요. 네네네. 되게 두꺼워서 이게 한 손에 꽉 차네요. 네, 그렇군요. 연주감이. 네. 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드레드넛인데다가 넥까지 두껍기 때문에 뭐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나 손 작으신 분들은 약간 네.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맞아요. 기타예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질긴 어떤 섬유질이 보이는 그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킹한 사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앰프 톤이나 일반 마이킹 톤이나 일맥상통하는 그 딱 비슷한 느낌의 그런 톤을 갖고 있고 앰프 톤 좋습니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그대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만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앞에 들었던 그 기타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이게 좀 올라갔죠, 네. 확실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그냥 퀄리티가 올라갔다라는 느낌도 느낌인데 같은 그 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많이 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 폭신한 어떤 그 판타지적인 동화적인 느낌이 유지되는 식으로 갔어도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락이라서 더 정체성이 확 보였던 거는 오히려 저 아래쪽 모델들이 최신 모델들이 저는 더 락은 이렇구나라고 하기엔 오히려 저쪽이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 잔줄평은 천 아니 천이면 안 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74화 했었죠. 375 야마하의 CG192C 모델입니다. 네, 윈스턴 저질님이 그 182C에 대해서 녹음에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이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이 192에는 이 정도면 정말 녹음에 쓸 수 있겠다 정도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클래식은 올솔리드는 되어야 녹음에 전혀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격 때문에 NTX700이 훨씬 소리가 제 취향이라 그쪽을 택할 듯 하지만 더 올드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택하면 될 듯 합니다. 한 줄평 올드한 감성의 녹음 입문용 기타 이렇게 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NT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올드하다기보다 이게 스탠다드고 NTX가 가벼워요. 느낌이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올드한 감성이라고 뭐 본다기보다 이게 그냥 가장 무난하고 스탠다드한 네. 감성이라고 보는 게 조금 뭐 전체적인 레인지에서는 좀 더 맞는 시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미스턴 저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그 필리핀에 그 필리핀 그 과일 중에서 구야바노라는 구야바노? 네. 구아바랑 뭔가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이걸 딱 까면 섬유질 쫙 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물이 뚝. 약간 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구야바노라고 들리. 구야바노. 네. 알겠습니다. 사운드가 아주 락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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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점수 몇 대 몇?
88이죠? 네. 안 보고 알아요? 어떻게 알지? 네. 뭐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안 봐도 8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다음 시간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네. 바디가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 드릴게요. 네. 락깅한 사운드의 락 기타 시리즈 아직 3대 남아 있습니다. 기타들마다 좀 특징적인 이제 기타들이 좀 나오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